중국 영화 전랑을 보면 중국 특수부대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군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적의 저격수를 빨리 뛰어가서 제압을 합니다. 예. 총알보다 빨리 뛰면 안 맞겠죠? 예. 밤에 훈련하다가 늑대의 무리를 만나서 좀 물어뜯기긴 했는데 총검으로 제압을 하기도 했고요. 대단하죠? 거의 뭐 탈인간급 화력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중국 특수부대 출신 파이터와 MMA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예, 청록색 옷이 MMA 선수고요. 회색 옷이 중국 특수부대 출신 파이터고요. 중국 특수부대 출신은 어려서부터 쿵푸를 수련했고요. 나는 인간 병기 수준으로 3초씩 만에 적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MMA 체육관에 도장 깨기를 하러 왔는데요. 대결 조건이 특수부대 출신은 급소착이 눈찌르기도 사용 가능하고 MMA 선수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찌르기 위해서 맨손 대결을 합니다. 자, 크게 다쳐도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대결을 진행합니다. 자, 대결 상대는 프로 복서이자 킥복싱 주짓수도 수준급으로 하는 체육관 관장님이고요.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급발진 합니다. 특수부대 발차기 하면서 목을 껴안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그냥 탑 포지션을 뺏겼고요. 급소를 지금 물어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방심하면 안 돼요, MMA 선수. 자, 어렵게 일어났고요. 택다운 시도, 그러나 다시 깔렸습니다. 특수부대. 탑마우트까지 뺏겼고요. 뒤로 돕니다, 특수부대. 이번에는 목을 잡히는데. 경기 시작하고 매 순간이 위기 순간입니다. 예, MMA 선수 웃고 있어요. 세상, 여유로운 표정인데. 결국 탭을 칩니다, 특수부대. 3초 시간에 죽인다고 했는데 본인이 탭쳤어요. 참고로 태우권 고수 마보구 백초급 방어법을 참고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목을 움츠리면 초크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수 레이레이는 백초크에 잡혔을 때 팔꿈치를 정겨놓은 데 있죠? 그거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네, 저런 거 하기 전에 기절할 것 같은데요. 둘 다 백초크에 한 번도 안 걸려봤다고 대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방심한 것 같다고 한 번 더 대결을 요청하는데 더 얻어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재개합니다. 또다시 급발진합니다. 수부대 지금 자세가 3초씩이 아니라 300초씩이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다리 잡혀서 넘어갑니다. 지금 또다시 위기 상황 시작됐어요. 반대로 넘어가서 사이드까지 잡힙니다. 수부대 또다시 백을 잡고 초크. 아까 그 영상인가? 지금 케이블 TV 재방송 본 것 같기도 하고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패배를 인정했고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봅니다. 흑수부대 3초씩 만에 제압을 당했고요. 매매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대결은 중국 건달 출신 파이터 대 킥복싱 선수 대결입니다. 노란 머리 형님이 어려서부터 쿵푸와 각종 무술을 마스터했고 길거리 실전 대결에서 단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중국 건달 출신으로요. 도장 깨기를 오셨는데 상대는 녹색 옷을 입은 무에타이 선수고요. 자, 어떤 대결이 될지. 네, 경기 시작합니다. 급발진합니다, 건달. 갑자기 핑클 펀치. 핑클 영원한 사랑 오마주 펀치죠. 네, 핑클 펀치죠. 네. 키 교체합니다, 선수. 자, 건달 전진 모드. 자, 날라서 로우킥.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는데 중국 건달 다시 발전된 개처럼 달려듭니다. 풍구권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번째 다운. 예, 앞니빨 가드로 주먹 막았어요. 예, 결국 다운 됐고요. 예, 중국 건달 단 한 번도 접은 적 없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쳐서 꿀잠에 빠졌고요. 빨간색 보호대가 더 굴욕적으로 다가오네요. 예, 킥복싱 선수들 웃음 참기 챌린지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중국 특수부대 출신과 중국 건달 실전 도장 깨기 모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